샌디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작품은요. 예, 코바늘 지갑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예, 모스 스티치를 진행해서 만들었고요. 예, 단추 달고 이렇게 간단하게 줄 연결해서 예, 지갑을 닫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만드실 작품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게 바빌론실 미니 사이즈인데요. 이게 이렇게 요 사이즈로 낱개로 팔아요. 제가 요 미니 사이즈로 다 쓰고 나니까 요만큼만 남았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오늘 쓰실 바늘 사이즈 6.5mm 바늘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단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위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품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늘에 실 걸어주시고요. 자, 사슬 10개로 시작할게요. 좀 넓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있는 카드 크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사슬 10개 진행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10개 만들었고요. 자, 이제 기둥고 사슬 하나 세워 주시고요. 자, 지갑 바닥을 만들 거예요. 자, 이제 바늘에서 두 번째 코에다가 넣어주셔서 짧은뜨기를 지금 여기다가 세 개를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넣어주시면 모서리가 나오고요. 자, 이제 나머지 남은 코. 나머지 코 짧은뜨기 하나씩 하시고요. 요 마지막 코 전까지 하나씩 뜨시고 요 마지막 코에서 다시 이제 모서리 부분 짧은뜨기 세 개를 넣어 줄게요. 옆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쭉 넣어 주시고요. 양쪽 세 코씩 넣고 쭉한 개씩 진행하니까 총 16코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마지막 코 전까지 진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 떠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짧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코 남았거든요. 마지막 코에 이제 짧은뜨기 세 개를 넣어줘서 모서리를 만들게요. 꼬리실 잘 잡아주시고요. 자,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 세 개를 넣어서 모서리를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펜물이 같이 돌아가고요. 이제 지갑 바닥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펴주시고 이제 반대쪽 코 보이시죠? 구멍 하나하나에다가 쭉 짧은뜨기 한 개씩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 아까 넣어주신 첫코 만나기 전까지 다 떠주시고 예, 지갑 바닥을 만들겠습니다. 자, 짧은뜨기 하나씩 쭉 넣어주세요. 펴물을 펴주시면서 쭉쭉쭉 넣어주시면 돼요. 네, 제가 이제 반대편 짧은뜨기 하나씩 다 맞췄고요. 자, 이제 여기 아까 저희가 첫째 코 부분에다가 이제 바늘을 넣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코가 말려 들어가서 잘안 보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쳐줘서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면 바닥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슬코,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요. 자, 이제 지금 지갑 바닥을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랑뜨기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바닥하고 이제 이 지갑 몸통을 분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같은 코 뒷줄에다만 걸어서 이랑뜨기를 진행할게요. 자,
뒷줄에만 걸어서 이랑뜨기를 진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라인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 쭉 돌아서 이랑뜨기 뒷줄에만 걸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빼뜨기 하기 전 코까지 이랑뜨기를 진행을 하시면 이제 가방 바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한 바퀴 쭉 돌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랑뜨기로 한 바퀴 쭉 돌았고요. 자, 이제 여기 첫 코에다가 바늘 넣어주셔서 빼뜨기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가방 바닥 다음에 이랑뜨기를 다 마쳤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스 스티치로 들어갈 건데요. 자, 모스 스티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요. 자, 같은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그대로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고, 자, 그 다음 코에다가 뜨시는 게 아니라 건너 뜨시고, 그 다음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그대로 짧은 뜨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스 스티치가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샷을 하나 만드시고 다음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또 할게요. 또 사슬 하나, 자, 다음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주셔서 실 감고 두 코를 다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다시 계속 쭉 한 바퀴 돌아서 진행을 할게요. 사슬 하나, 한 코 건너뛰고, 자, 다음 코에 짧은 뜨기 하나. 또 사슬 하나, 다음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자, 이렇게 진행을 해줘서 한 바퀴 삥 돌아주셔서 빼뜨기 하기 전 코까지 예, 이 단을 마무리 해주시고 또 빼뜨기로 마무리하고 자, 요라시는 길이만큼 단수를 올려주시면 돼요. 네, 한 바퀴 쭉 돌아서 올게요. 네, 지금 빼뜨기 하기 전 코까지 지금 모스 스티치를 진행을 했고요. 자, 지금 여기 짧은 뜨기를 진행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샷을 하나 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 코를 건너뛰어야 되잖아요. 건너뛰고 여기 아까 첫 코 자리에다가 그대로 바늘 넣어서 바로 진행할게요. 바로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 자, 이렇게 하고요. 다시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요. 같은 코에 바늘 넣어줘서 짧은 뜨기 하나.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샷을 한 개, 다음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또 한 바퀴 쭉 돌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모스 스티치 4단을 올렸어요. 이랑뜨기 한 단, 그 다음에 모스 스티치 4단 이렇게 올렸고요. 이렇게 4단 마저 올려서 올게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자, 중간에 건너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또 한 바퀴 돌아서 올게요. 네, 지금 제가 모스 스티치 빼뜨기 전 코까지 다 진행을 했고요. 자, 지금 제가 샷을 하나를 만든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첫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할게요. 네,
그래서 마무리 했고요. 자, 기둥 코 하나 세워주시고 다시 또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진행해주시고 사슬 하나, 그 다음에 다음 코 스킵하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계속 쭉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 세 번째 단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 진행하고 이제 네 번째 단까지만 진행하면 금방 끝이 납니다. 네, 또 길게 더 뜨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 길게 뜨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길이만큼 예,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마저 네 단까지 네, 모스 스티치 4단 다 뜨고 다시 올게요. 네, 모스 스티치 4단 다 진행했고요. 지금 빼뜨기를 한 상태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 마무리는 빼뜨기로 마무리할게요. 자, 빼뜨기 지금 여기 아까 첫 코에다가 한 상태이고요. 이제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줄게요. 자, 그대로 빼뜨기. 자, 옆 코에도 그대로 빼줘, 빼뚜기. 옆코에도 빼뜨기. 자, 사슬 하나로 만든 부분은 빼뜨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구멍이 작아서. 예, 잘 찾아서 빼뜨기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돌아주시면 돼요. 빼뜨기에서. 아이고, 잘못됐네요. 빼뜨기 하고, 예,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 구멍 작을 수 있으니까 잘 찾아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도 빼뜨기. 네,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한 바퀴 쭉 돌려주시면 네, 지갑 끝을 좀 단단하게 네, 마무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코에도 바늘 콕 넣어주셔서 빼뜨기. 빼뜨기 쭉 해서 한 바퀴 돌아올게요. 네, 이제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다 마친 상태이고요. 실쭉 끌어주시고 가위로 잘라주셔서 실 정리할게요.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사이사이에 실을 넣어서 실을 안 보이게 감춰줄게요. 다가 잘안 보이게 안쪽에다가 실을 감춰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가방이래요. 지갑이 안, 바깥쪽에다가 단추를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단추를 걸을 끈을 이제 뒤쪽에다가 달아볼게요. 적당한 실 길이로 먼저 자를게요. 원하시는 길이만큼 자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중간 코를 찾아야 돼요. 자, 이 중간 부분 여기 구멍 크게 보이시죠? 여기 뒤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 잘 찾아주셔서 여기 구멍이 크기 때문에 손으로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대로 빼주세요. 여기 빼준 상태에서요, 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매듭을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실이 고정이 되고요. 잘안 나오게 매듭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대쪽. 여기도 실을 넣어서 자, 알맞은 길이로. 단추를 먼저 달고 나서 요끈 길이가 어느 정도 될 건지 가늠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이 정도 달면 될것 같아요. 단추를 이 정도에 달아주고 이제 끈은 이 정도 길이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끈을 먼저 고정을 시켜줄게요. 매듭을 묶어주시면 돼요.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게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돗바늘로 이렇게 안쪽으로 꼬매주셔도 되고요. 근데 간단하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올 수 있게 묶어서 여기 나머지 꼬리실 잘라서 안 보이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쭉 당겨주신 상태에서 자 이제 바늘로 단추를 달아줄게요. 자 단추 위치 중간에다가 잘 잡으시고요.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꿰매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바늘로 쭉 꿰매서 이렇게요. 탄탄하게 이 가방이 두꺼워서 바늘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실 때 손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쭉 빼주시고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구멍 잘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단추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쭉 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또 그대로 바늘로 통과해 주셔서 이렇게 쭉 꿰매줄게요. 예, 제가 단단하게 꿰매서 다시 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단추를 달아봤습니다. 자, 이제 뒤에 있는 끈을 단추에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단추 속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걸으면 예, 지갑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예, 이게 샘플로 만든 거고요. 예, 이렇게 깜찍하게 예, 코바늘 카드지갑 오늘 만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